야, 고양이 들어와, 이리 와. 잘 봐. 잘 됐지? 그래. 검사해. 이게, 경울렉트의 핵심이야, 핵심. 이제. 깎았어? 선반에 깎아가지고. 이제. 오, 그새 깎았어? 뭐가 달라지긴 했네? 뭐해, 작업복도 안 입고. 오늘 머리 떡진 거 좀 잘 나오나? 들어와 죽겠네. 원래 일할 때 머리 안 감아. 그럼 부정타. 부정타고 하는 게 어딨어. 이제 요걸 이제 경울렉트로 만들어 보려고, 응? 하는데, 누가 물어봐야 어떻게 좀 자세하게 좀 찍어 달라고. 특별한 게 없어, 특별한 게. 그니까, 이번에는 조금 지난번에 만든 걸 좀 보완해가지고, 어, 손가락 조심. 손가락 안 보여. 그래. 지난번에 거를 보완해가지고, 하려고. 전에는 이걸 다 드러냈잖아, 이기를. 이걸 안 드러내고, 안에, 이제, 밸브만, 헤드를 띄고, 밸브만 띄고, 이대로 그냥, 해놓으려고. 그럼 나중에 또 부속 필요하면 이게 뜯어가 쓸 수가 있거든. 그렇지.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제 준비할 게 요거. 어디 굴러댕기는, 풀리. 이거 전에 SSE 기획 그 떼놓은 건데. 이거, 요거 하나 있어야 되고. 대동권 잘 찍어봐요. 대동권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니까 전에 건 여기에 이게 한 23mm인가? 되는 여기에 그냥 풀리를 끼어가지고 용접을 했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안에 뭐 축에서 뭐 오일색이라 그러면 수리하기 힘들어. 그니까 이번에 좀 개량해요. 요걸 빼가지고 여기를 선반에 깎아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용접을 한 다음에 요렇게 끼우려고 그냥. 난 말해도 몰라. 요런 식으로 용접을 해가지고, 물론 여기를 더 깎아내야 되지. 딱 맞게 해갖고, 딱 끼우고, 경운기 엔진만 딱 얹으면 끝나, 이거 그냥. 그래? 참 쉽지. 그니까, 이번에는 요거, 일단 요 헤드하고, 헤드 커버하고, 전부 그냥 요대로 원형을 살리가이고, 경운기 엔진만 이제 딱 얹으가이고. 그래, 그 그러니까 나중에 얹을 때 얘기해. 과정을 찍어 봐줄게. 경운기 엔진도 요 거리하고 거리하고 딱 맞아, 딱 맞아. 딱 돼 보니까 내가 그래. 희한해. 희한하네. 희한해. 일단 요걸 선반에 깎아가지고 요걸 이제 언제부터 요, 작업 들어가는데? 지금 작업 중이라 이제 요거 선반에 깎아야 돼. 언제? 오늘? 선반에 깎아야 돼. 그래, 열심히 해봐. 알았어. 나한테는 나는 꼭 필요할 때만 불러주세요. 자기는 고물상 갈 때만 나오잖아. 그렇지. 자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응? 자기는 고물상 가는 것만 좋아하잖아. 에이. 속물. 어, 속물이야. 이 다 영상 찍어주는 거 누구지? 응? 내가 속물이야. 씨. 왜 서로 민민 하자고. 예. 됐어. 오케이. 어설프지만 뭐 이렇게 용접으로 예. 한번 붙여왔습니다. 분리하고 요거를 이제 장착해가지고 이제 경운기만 연결하면 되죠. 시끄러워라. 이게 경울렉트의 핵심이야, 핵심. 이제 깎았어? 선반에 깎아가지고. 이제. 오, 그새 깎았어? 뭐가 달라지긴 했네. 이제 이 안에 이제 필요 없는 이제 뭐 밸브가 없애야지.
이 잘 돌아가거든. 아비안 차기 때문에. 베이브만 떼내고 껍데기는 그대로 그냥 지치처럼 놔두라고. 이제 엔진은 경기 엔진 딱 건지면 딱 맞아요. 경기 엔진 만지면 딱 맞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희한하지? 몰라 희한한지 나는. 거기다가 이제 경기 엔진 딱 건지고 또 이게 또 노하우인데 이게 뭐 저게 힘이 없니 어쩌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걸 바꿔야 돼. 그게 뭔데? 경기 기존의 엔진 풀리는 보통 뭐 5인치나 6인치, 7인치까지 있어. 이거를 4인치 풀리, 제일 작은 거. 4인치 풀리를 걸면 힘이 안 딸려. 뭔 말인지는 몰라. 아니, 힘이 안 딸려. 희한해. 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건지 이게, 나는 몰라. 이거. 크잖아. 큰 거를 많이 작잖아. 작은 걸로 하면 그만큼 힘이 덜 들어 돌리는데. 그래. 이게 작은 걸 바꾼단 말이야. 다야 끝난 거야 이거 여러분. 이거 잘라내고 필요 없거든. 잘라내고 여기다가 이제 경기 엔진을 여기 용접을 딱 해가지고 얹고 딱 맞춰가 벨트만 하면 끝. 희한하지 뭐. 나중에 또 그 올릴 때 얘기해. 아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할까. 근데 여기 이제 연결을 하는 게 제일 관건이거든. 근데 대동권은 대동계 수리할 이거 걸기가 제일 쉬워. 전에 나도 그냥 저 축에다가 바로 용접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반 깎아가지고 저래 해야지 나중에 요거 뺄 수도 있고. 응? 수리가 야 고양이 들어와 이리 와. 잘 봐. 잘했지? 그래 검사해. 그러니까 이게 수리하기도 좋고 하여튼 뭐 한번 해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생긴 거야. 희한하지 뭐. 그 나중에 완성된 거가 기대되네. 이대로 돌리면 이 유압 시스템 그대로 쓰고 이거 충전 발전기 그대로 쓰고 하기 때문에 좋지. 배터리 그냥 뭐 배터리만 하나 얹어가지고. 희한하지. 희한하네. 희한해. 만들어 놔도 희한하겠네. 한 50%는 아, 일단 50%가 70% 완성했어. 빠르네. 나머지는 이제 헤드만 띄고. 헤드 때가 안에 벨브 막 벨브하고 그런 것만 좀 띄고. 이러면 뭐 희한하지 뭐. 마우라도 그냥 감성 있게 놔둘까 생각 중이야. 다 놔둬. 원래 지치가 있는 게 낫지 않아. 그렇지. 뭘 좋은 거를 갖다 하면은 그게. 마우라 물 좀 아까 봐. 오늘 영상 오늘 여기까지만. 그래 쉬자. 이것도 빨리 만들면 안 돼. 그래 천천히 하나하나 해야지. 천천히 만들어야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아, 이번에는 이게 2호인데 2호가 이제 저게 봐 저게 3호 만들 거야. 3호 만들 거 2호. 조금씩 자 고장 난 거 아니었어? 자도 엔진이 좀 신차나. 그렇지. 근데 이걸 뭐 엔진 뭐 부속 힘들게 비싸게 구해가지고 수리를 하니 내가 알기로 이거 부속 구하기가 힘들어 지금. 근데 이걸 만들어서 뭐 하게? 어? 타고 놀게? 장난감이야. 아니 일도 돼. 로타이까지 다 있잖아. 아 일할 수 있어. 그럼. 뭐 일할 바쓴 있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래 수고했네. 아이고. 어디?